넘치는 김재현 다리를 위한 생생 포착 현장 미션. 뭐길래요? 알지. 자유의 여신상이네. 기계 톱으로 자유의 여신상을 조각하라. 뉴욕에 있는. 뭐야 이거 들고 있는 게 뭐이라? 불이라. 불로 들고 있는 게라 케이크로 들고 있어. 불이죠 케이크. 불이야. 설마 케이크를 들고 있었겠어요? 아예 불꽃하고 케이크하고 비슷하네. 아. 이번 미션에 쓰일 나무는 태풍을 맞고 쓰러진 고목이랍니다. 제작진의 미션 주문에 이번에도 도안 한 장 없이 톱부터 들이대는 달인. 자, 조금씩 조금씩 형태가 완성돼 가는데요. 자유의 여신상 한국 내한, 미국 뉴욕 대신 경남 하동에 우뚝 솟았습니다. 자유를 상징하는 요 케이크, 아니 요 횃불부터 위풍당당하고 단호한 모습까지 똑 닮았죠? 동시간만. 오래되고 쓸모없어 버려졌던 고목이 달인의 톱끝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이제는 그 시대에 따라서 인증톱으로서 하는 조각도 앞으로 많이 알려져가지고 또 많이 배우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박한 꿈 꼭 이루실 거예요. 달인의 첫째가는 최고의 맛, 최고의 재료와 손맛이 만들어내는 감동적인 맛의 최고봉. 꽝의 밥상이 부럽지 않은 풍성하고 귀한 미각 여행. 적격 공개. 천하 일미를 찾아라. 동의보감에서 인삼 한 근에 버금간다고 한 오늘의 주인공. 바로 갯벌의 인삼이라 불리는 납질. 볶아서도 먹고 살살 구쳐서도 먹고 돌돌 담아서도 먹는 맛있는 낙지 음식들. 다양한 낙지의 맛은 물론 좋은 낙지까지 지금부터 만나보실까요? 젊음의 거리 홍대, 여기서 특히나 사람들이 찾는다는 곳이 있다는데 잘생긴 담당 PD 따라 들어가보니 벌써 꽉 찬 손님들. 손님들이 한결같이 먹는 음식은 바로 낙지 철판구이랍니다. 매콤하고 쫄깃한 낙지 맛 볼 수 있다는데 보기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가는데요. 뜨거운 것도 나를 막을 순 없다. 한 젓가락 크게 떠서 먹고 제대로 음미하는 모습들. 저도 혀 대어도 저렇게 먹고 싶어요. 이 양념과 그 낙지의 환상의 조합. 불맛. 너무 예쁘다 예쁘다. 매운 거 못 먹는 사람도 맛있게 만드는 그 낙지. 맵지만 낙지의 매력 때문에 안 먹고는 못 베긴다는 낙지 철판구이. 이쯤 되니 그 비법이 궁금한데 바로 주방으로 찾아가 봐야겠죠? 셰프님! 아, 예, 안녕하세요. 공부 좀 보여주세요. 아, 이거 함부로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함부로 아니잖아요. 생생정보통인데.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피디님한테만 한번 딱 예.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셰프님이 생생정보통에만 공개한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좋은 낙지. 좋은 낙지는 딱 봤을 때 낙지가 탄력이 좋고 탄력이 좋고 미끈거림이 덜해야 돼요. 머리를 잡았을 때 다 이렇게 쫙 벌려주는 낙지들이 좋은 머리를 잡았을 때 다리를 벌려요. 쫙 올라가는 다리를 보고 좋은 낙지 신하네. 이렇게 좋은 낙지는 뜨거운 물에 먼저 살짝만 데쳐 준비하고요. 두 번째 비법은 요 매콤한 양념장. 고춧가루라든가 뭐 생강, 마늘 이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서 적당한 비율을 맞춰가지고 매운맛을 내는데요. 매운맛의 기본인 마늘과 고춧가루, 생강 등의 비율을 잘 맞춰 섞어주면 두 번째 비법까지 완성됐네요. 아, 매콤하겠네요. 주방에서 데친 낙지와 양념장 섞어 한번 미리 볶은 뒤 각종 채소와 푸짐하게 철판에 올려줍니다. 오매불망 기다리는 손님에게 직행. 먹기 좋게 잘라 채소가 익을 때까지 철판에서 슥슥 볶으면 완성된 낙지 철판 볶음. 탱탱한 낙지의 맛과 매콤한 양념장이 만나니 좋지 아니한가. 밥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다. 그렇죠. 눈으로 식감 잔뜩 자극했으니 이제는 말은 잠시 접어두고 드셔야죠. 아이고 많이도 드시네.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 이러면 꿈틀꿈틀 제가 얘기해 주세요. 야채랑 낙지랑 같이 먹으니까요.
매운맛이 사라지면서 쫄깃쫄깃. 이게 궁합이죠. 낙지만 먹어서 아직 배가 덜 찼다는 분들은 철판 먹고 맞습니다.